네, 반갑습니다. 자, 2월 1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구독하기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도 가능하고요. 구독하기 하시고 2월 23일입니다.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장을 이끄는 메가 트렌드 포착 노하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고요. 지난 강연회 때 많이 들어오셨어요. 한 200분 가까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듣고 가셨는데, 이번에도 일부러 대회의실로 잡았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5천원 만에 이제 열렸습니다. 열리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36% 상승했다는 것은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대신에 니케이 같은 경우 2.01% 빠졌는데, 자, 그만큼 뭐랄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상당 부분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우 증시가 기침을 하면 일본 증시는 감기가 걸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 증시는 전통적인 그런 격언에 맞게끔 오늘 하락을 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환율은 오늘 1125원 25전을 기록했는데, 자, 결국에는 니케이 같은 경우에 뭐랄까요 이제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와 항상 보면 경쟁 단계에 있었거든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외국인들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많이 들어온 반면에,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자체가 상당 부분 뭐랄까 위축돼 있던 모습들도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 자체가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17년도 8월 달, 그리고 2016년도 6월 25일, 6월 24일 날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하락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뭐하고요. 지금 좀 소멸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한 재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지금 보면 오늘도 경기 민감주 상당히 부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국내 증시에는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밑에 항상 여기 적어놓던 것이 바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적어놨었는데요. 일단 이 초반에는 지금은 연초에는 금리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3.7%, 뭐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크게 뭐 장기 국채 금리가 바뀌기에는 힘들고 그냥 포지셔닝이 조금 나타났다고 보고, 만약에 이 금리가 빠르게 바뀐다면 그때 다시 한번더 제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보지 말고 코스피 0.17% 상승했고, 코스닥 0.65%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은 조금 볼 필요가 없는 것은 빨리빨리 좀 쳐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볼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굳이 뭐 그거를 매일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다, 그것은 조금 안 좋은 전략이고요. 계속적인 유동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에 대한 그런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다음부터 지수를 좀 올려놓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가 이제 바이오주죠. 바이오. 오늘 바이오주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들어올리는 모습들인데요. 뭐랄까요? 오늘 일단은 그만큼의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 부분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상승을 했고, 그 신라젠, HLB, 뭐 지금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그리고 뭐 코롱티슈즌까지 다 상승을 했는데, 야, 이 코롱티슈즌도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죠. 이 종목군들 오늘 다시 한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로메드가 일단 신고가를 갖는 것 같은데, 자, 바이로메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이제 곧 터치를 하죠. 앞에 있던 이 자리 자체까지 한번 올라오는 그런 형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보셔도 옛날에 이게 바이로메드가 사실 뭐 2016년도, 15년도에도 그때 증권사 직원 중에 제 친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는 100만 원 갑니다. 이 대표님 이거 100만 원 갑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편 웃고 넘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10만원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만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뭐랄까, 이런 흐름들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곧장 가는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주가도 보면, 여기서 이제 꼭지를 삼중 천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하락을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락을 크게 주고, 조정을, 그죠? 20만원에서 지금 10만원까지 조정, 약 50%가 빠졌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붙였죠. 여기에서 꼭지를 보시면, 자, 어때요? 다중 바닥이, 다중 천정이 지금 형성된 거거든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저항이 지금 계속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20만원짜리를 뚫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원짜리를 강하게 지금 돌파를 했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여러 번에 1, 2, 3, 4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과매도를 주는 거죠. 과매도를 주고 뽑아내릴 겁니다. 뽑아내는 자리로 탁 튀어가지고, 그죠? 튀면서 뽑아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꼭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요런 자리 보이시죠? 지금 요런 자리. 25만원, 26만원. 요 자리도 이렇게, 자, 못 뚫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밑에를 밟고 눌리고 난 다음에 돌파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쉽죠? 요런 맥점이라고 합니다. 요런 부분을. 그래서 요런 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기는 상당히 힘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죠, 물론.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런 맥점에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눈으로 딱 보더라도, 아, 여기하고 여기가 어느 정도의 저항과 지지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숙달이 돼줘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눈에 보다 보면 이게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지금 뽑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25만 8천, 26만 자리가 뚫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주봉으로는 세 4개밖에 안 되지만 이걸 일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26만 원을 한번 끄어놓고 보잖아요. 자, 어때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번 쳤다가 뺐다, 쳤다 뺐다가, 쳤다가 또다시 한번 뺐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한번 더 크게 또 빼보고 다시 한번 또 올려보고 별 지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박스권 상단에서 26만 원에 공략을 했다면 이미 손절 나갔겠죠. 그죠? 26만 원을 사가지고 23만까지 빠지는데 여기 23만까지 23만 이탈됐는데 손절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들이 손절하고 나니까 주가를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신고가 간다 보는 거예요. 요거는 보유자본의 영역이긴 한데 신고가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바이오제약 종목군 중에 바이로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신라젠도 실적 발표 안 했죠, 신라젠은. 이런 거는 실적을 조금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기술 특례 기업이라 가지고 크게 뭐 실적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무능상시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주느냐, 그래서 임상 결과가 언제쯤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도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맥점을 한번 잡아드리면, 요 자리는 공략이 조금 힘들죠. 차라리 한 6만 원요 자리까지 한번 제가 볼 때는 열어놔야 돼요. 신라젠은 조금은 좀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걸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했거든요. 돌파를 12만 원에 돌파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 12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다시 이거 50%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바이로매드보다 밑에 지지가 어때요? 많이 나타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얘네들이 진짜 가려고 하면 한번더 흔들어 줘야 됩니다. 한번더 흔들어 줘가 올라와 줘야지만, 아, 개인들이 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는 이걸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여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물량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신라젠은 조금 보수적인 부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HLB가 지금 반등이 오늘 올랐는데, 자, 뭐 오늘 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왔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조금 한번 이 HLB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전에도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자, 요번 연도에 별도 기준이에요. 별도 기준으로 지금 보면 14 플러스 12거든요. 영업이익이.
그죠? 14고 여기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10입니다. 그러면 올해 4분기에 마이너스 12억만 안 나오면 관리 종목에서 탈피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2분기하고 3분기에 좀 실적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만원 위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 끊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 이게 뭐 좋은 뉴스도 있고 물론 나쁜 뉴스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10만원 이상 올라가면 차라리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한번 이익실을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되는지 유무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것이 투자 심리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관리 종목 지정이 돼버리면 투자 심리가 확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수급 자체가 안 붙어버려요. 관리 종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 거래소 관리를 해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 차바이오텍 이런 것들도 반등이 못 나왔잖아요. 그죠?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런 HLB도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 차라리 10만원을 목표 깔아가지고 10만원이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시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후반기거든요. 후반기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를 사보면 아시겠지만 하루만 지나더라도 지겹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난 것 같아요.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럼 한 1년 동안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종목 다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주가도 천천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미리 선점을 해서 준비하지 말자.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 투자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이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합병 효과가 미비하다. 기울어가는 유료 방송 시장. 자, 요 내용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LGU 플러스 하고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CJ헬로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붙으면 이제 업계 2위로 뛰어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CJ헬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단 통신, 그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4이동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알뜰폰 시장이에요. 알뜰폰 시장에서 1등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CJ헬로, 그리고 LGU 플러스가 지금 노리는 것은 유료 방송, 말 그대로 케이블 방송에서 IPTV를 얼마만큼의 우리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자, 예전에 신문, 잡지, 정규방송, 공중파,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죠? 뭐 아니면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보를 상당히 접했죠. 그러면서 뭐 아 이게 이렇다, 이 저게 저렇다 이거를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9시 뉴스는 땡 하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려고 하면 꼭 9시 뉴스 꼭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LG 플러스나 CJ헬로가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 피인수를 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가 이렇게 안 움직여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차트가 뻥난 것 같은데. 자, 요걸 옆에 걸로 조금 올려서, 돌려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CJ헬로, 오늘 어때요? 오늘 빠졌습니다. 5.9%. 그 LG 플러스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빠졌죠. 3.2% 빠졌어요. 시장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주가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 누군가는, 그리고 지금 보도 채널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와 됐다 이렇게 되고 CJ헬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CJ E&M도 좋다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CJ E&M 얼마 올랐습니까? 1% 올랐어요.
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게 호재다. 이렇게만 언론을 보면서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죠.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접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유튜브예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MTN 머니투데이 방송 보고 저를 아는 게 아니고 유튜브 보고 난 다음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알게 되고 MTN 방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에서 활약하던 뭐 VJ나 BJ들이 뭐 방송에 나가는 거 나갔을 때 인기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뭐랄까 점점 시대적인 분위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KBS, SBS, 뭐 MBC 이러면 와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방송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요즘 MBC 방송 SBS 그 MBC 8시 뉴스 시청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1%입니다. 1%예요. 잘 놓으면 3%예요. SBS 얼마인지 아세요? 5%, 6%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예전 같았으면 20%, 30% 넣어둔 것들이 많이 무너져요. 요즘 드라마 10%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스카이캐슬 20% 넘어갔는데 난리 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뭔가에 대한 방송 시장도 빠르게 지금 시대적 변화와 함께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호재 자체가 아, 합병했으니까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합병을 했는데, 지금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 정말로, 뭐랄까, 주식시장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대적 흐름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송만을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진다. 심지어 요즘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TV가 없는 집도 많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TV를 거의 없애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어도 이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시대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통신주를 같이 보자. 그래서 그냥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시장하고는 안 맞지 않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경협주 차익 매물 출회 건전한 조정이라는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제가 항상 이 경협주를 주말에도 금요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협주가 어떻게 돼요? 항상 저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항상 조정폭이 또 그거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오늘 현대로템, 그죠? 그리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 조정이 다 들어옵니다. 대하 TI, 그죠? 대호 AL, 아난티, 대호 AL 아니고 아난티, 다 종목군들이 조정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서 반등 넣으면서 반등 자체 폭이 크지 않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때 이렇게 한번 빠지면 그때 제가 아난티가 24,000원까지 한번 내려갈 것 같다고 했는데 안 내려가고 여기서 반등 넣을 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 반등이 약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요 자리는 깨져야지만, 요 자리는 한번 깨져야지만 반등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호재가 나타나면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에 경협주를 사면 안 됩니다, 또. 그 언제 사야 되느냐? 한번 더,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많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포지션에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한번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개성공단 관련주를 얘기했던 것도 결국 개성공단 관련주가 지금 반등은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는데 여기를 한번 깨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이평 자체를 한번 깨지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고 나면 여기서 반등이 올라올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 얘네들이 이렇게 짜는 레파토리상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2월달 한 첫째, 둘째, 셋째 주 그리고 2월 셋째 주한 18일부에서 22일 그 주에 한 번에 이런 뭐랄까 다시 한번 순환매가 좀 돌면서 그때 한번 반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항상 바닥권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정보기 이런 것도 바닥에 유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차라리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 조정폭도 크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닥에서 다시 돌아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경협주들이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 조정폭이 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폭이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뭐랄까요, 좀 더 키 맞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자. 그래서 지금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도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지만 이런 것도 어때요? 강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한미글로벌이 탑3 안에 듭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탑3가 안 됐는데 조만간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말씀 여러분들한테 빈말로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강하게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한번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지금 조정에서 섣불리 들어가지 말자. 조금 더 조정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좀 더 관망의 자세로 지금은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면 그때 타이밍 제가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기로는 한 2월 18일에서 2월 22일 그 주까지는 그 주가 돼줘야지만 반등 나올 수 있다. 결국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고 다음 주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드라마 제작 지속되는 이슈와 자, 오늘 드라마 제작 업체들이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뭐 사마네트웍스 그죠? 뭐 IHQ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오늘 스튜디오 드래고 자, 이런 업체들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 뭐 그러면서 엔터주도 같이 올랐죠. 뭐 SM YG엔터 대부분 다 같이 올랐는데 큐브엔터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업체들은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건전한 기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엔터주라든지 제작업체들이 보면 무형의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인기를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형체 자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카이캐슬이 대박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드라마 뭐였어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걸 했을 때 그게 대박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오히려 대주주가 매도를 쳐버리고 주가 빠졌어요. 그죠? 물론 그런 기대감 자체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추가된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들이 있고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한 10만원까지는 쉽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업체들 자체가 우리가 자산 자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대한 이제 현금성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재무제표를 꼭 보셔야 돼요. 그냥 아, 이 가수 때문에 뜬다, 뭐 누구 때문에 뜬다, 이 드라마 때문에 뜬다 그렇게 해서는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얘네들이 생각보다는 돈이 그렇게 깨끗한 돈들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드라마 제작 업체들에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분별을 해가면서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밑에서 오늘 뭐 IHQ도 많이 움직이고 보면 사마네트웍스도 많이 움직였는데요. IHQ 이런 거는 지금 M&A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M&A 가능성으로 지금 오른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드라마 제작 이런 걸 오른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초록뱀 이런 것들도 대주주 한번 바뀌었죠. 여기서 바뀌고 난 다음에 한번 뽑아내고 지금 조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반등 타이밍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건전한 종목으로 본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낫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5G, MWC, 행정명령, 정식 서비스 뭐냐? 자, 오늘도 보도는 많이 안 됐어요. 이 5G 관련해가지고 MWC가 곧 눈앞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미국 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오늘 뉴스에 또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5G가 3월 말에 정식적으로 개통되거든요.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자 이상로가 5G 관련해가지고 그게 안 좋다라는지 잘못 판단했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심지어 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같은데 에이스테크를 검색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떴었어요.
그 정도로 에이스테크가 빠질 때는 엄청나게 많이들 검색을 하셨는가 봐. 그러면서 이놈이 이거 사기꾼이니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겠지. 그러니까 검색어 거기에 연간 검색어 떴더라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런 5,000원 요런 자리가 가격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줄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신고가 다시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에이스테크, 제가 언급했던 5G 관련주가 3개였습니다. 5G 중에 에이스테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14,000원 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다. 2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신고가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다산네트웍스예요. 자, 이것들 꼭 기억합니다. 별표 다섯 개씩 합니다. 요 기업들. 지금 오이솔루션 여러분 못살 거예요. 지금 다산네트웍스 별 3개, 그리고 에이스테크 별 5개입니다. 이런 거 기억하세요. 자, 시세가 분명히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이렇게 뺐다고 올리느냐,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떠나게 보내기 위한 작업들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우리 차트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업황 자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업황을 믿는 거예요. 자, 5G가 죽느니 마느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자율주행 하려면 5G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하려면 5G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하려면 5G 돼야 됩니다. 이거 세 개만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5G라는 것이 상당 부분 산업적으로 커져야지만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초연결성. 많은 것들을 연결하더라도 빠르다. 그두 번째는 초고속성이잖아요. 엄청나게 빠르다. 이게 반응 속도가 느려버리면 자율주행할 때다 사고 납니다. 심지어 공장 자동화를 할 수가 없어요. 불량률이 터져버리겠죠. 그만큼 초고속성이 기본 전제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응답성. 결국에는 빨리 응답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 자체가 마련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종목은 제가 틀릴 수 있어도 이 5G 관련해가지고 이런 산업적인 부분 자체는 쉽게 꺼지는 산업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5G 관련주들도 제가 메가 트렌드 중에 한 개가 5G였죠. 그리고 폴더블하고, 그죠? 그리고 바이오도 있었고요. 경협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있었고요. 다음 5G.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조정은 크게 줄수 있어요. 조정은 항상. 하지만 그 조정 후에는 반드시 그 업황에 대한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조정이 보일 때는 뭐냐? 우리를 눈속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저를 믿지 말고요. 종목, 그리고 업종을 믿으세요. 그 업종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5G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지켜볼 때가 됐다. 지금 오늘도 움직임을 보면 지금 요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RFHIC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차트 보세요. 다들 보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KMW. 그죠?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로. 우리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군도 봐요. 밑에서 지금 뽑아내는 거 보세요. 상대, 이런 거 그냥 못 뽑아냅니다. 뭐 붙어 있어요, 지금. 삼지전자. 이런 것들. 그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만드는 종목군들이 시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강하게 갑니다. 올라가면 사지 말고요. 밑에서 사줘야 돼. 밑에서. 밑에서 사줘야 됩니다. 항상 주가는. 자, 이런 것들도 5G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 꼭 하십시오. 지금 당장 뭐 제가 종목군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종목군이라도 꼭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업종이 살아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꾸준한, 뭐랄까,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승산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업종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당장의 5%는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고, 저도 먹을 수 있고,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 200% 먹는 거,
그리고 1000% 먹으려면 업종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먹습니다. 왜?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굳은 신념이 없으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5% 물론 좋지만 뒤에 100%, 200%, 500%, 1000%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업종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관심 가지면서 지켜볼 종목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에이스테크 앞에서 강조 많이 했죠. 요 기억합니다. 그 에이스테크 꼭 기억합니다. 자, 에이스테크 이상로 같이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 많이 쳐보세요. 자, 올라갈 때 좀 검색해 주세요. 빠질 때 검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꼭 제가 고가 권역에서 추천한 것처럼 너무 부끄럽더라고. 이럴 때 많이 검색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인양행인데 경인양행도 오늘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폴더블 원재료를 납품한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CPI 필름이랑 아니 PI 필름, 폴리이미어 필름, 이미드 필름, 그리고 요거는 컬러리스레스거든요. 컬러레스죠, 컬러레스. 이게 뭐냐면 컬러가 없다. 그래서 이건 투명 PI 필름. 이건 그냥 PI 필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원료를 납품하는 기업이 경인양행인데 경인양행이 우리나라에 납품을 한 게 아니라 스미토모와 요게 이제 삼성전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난 주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근데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삽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꼭 하시면서 관심을 조금 가져보자. 그렇게 좀 보면서 이 경인양행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사실 신고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별표 다섯 개 합니다. 별표 꼭 기억합니다. 경인양행. 요 염료만 해도 비싸요. 사실 우리가 잉크 갈아봤잖아요. 잉크 가격이 비쌉니다. 프린트 잉크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필옵틱스인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적자 기업이에요. 이런 거는 조금 고민을 제가 했는데 자, 오늘 이제 8,450원까지 올랐고 자, 요거를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재무제표 3분기까지가 적자가 얼마냐 마이너스 184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요게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분기 실적이 이제 마이너스 65억이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3분기만.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전자 공시를 통해서 결산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영업이익이 237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는 크니까 눈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자, 237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184억이라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4분기는 얼마 마이너스다? 50억 마이너스인 거예요. 50억.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3분기까지 마이너스가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여기가 0점이라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계속 실적이 움직였지만 4분기에는 좀 더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 올해 1분기부터 또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납품이 돼갈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정보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윈스라는 기업인데 자, 윈스라는 기업은 이게 보안 솔루션 관련이에요. 사실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이 윈스 자회사 중에 인베스트먼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뭐 하여튼 뭐 이런 창업 투자 관련한 업체가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였거든요. 예전에 이재명 관련주. 얘들이 성남시에 그 인베스트먼트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였는데 그래서 그거 같이 움직였었고 대신 지금은 요걸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양자 암호화 통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윈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네트워크 보안 관련인데 일본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지금 기관의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권들 말씀드렸고 23일 토요일
KTX 광병역 대회의실입니다. 오후 1시 시장을 이끄는 메가트렌드 포착 노하우 함께 보면서 공부하실 분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 되실 분도 많이도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나누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